안녕하세요. 저는 루벤 오하리앙이라고 합니다. 오기 전에는 상상 못했어요. 순천에서는 도서관 문화 있다. 그래서 와보니까 아, 맞네. 이렇게 조금 재밌게 뭐 잘 그 컨셉 잘 살아있는 느낌? 글을 알고부터는 가사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. 참 행복합니다. 할 줄 몰라도 막 내 맘대로 막 그냥 부리는 거예요. 그렇게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고 부렸다. 우리가 이 도서관에 들어온다는 게 생각지도 못하고 도서관에는 우리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. 조금 더 편안한 느낌. 들어오자마자 신발 벗어야 돼요. 여기 집이다. 여기 편하게 있으라.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지식도 상상력도 조금 발전할 수 있게 있는 그 공간인 것 같아요. 사람들에게 조금 그 삶의 질이 나아지게 만들 것 같아요. 그림책 읽고 그림책 작가님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어요.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었던 놀이터? 책도 읽고 작가님들과 만나고 그런 모든 경험이 재미있는 수업이 됐던 것 같아요. 책을 매개로 해서 이게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된 것 같아요. 책 읽는 도시, 책이 있는 도시고 도시 자체가 아름다운 도시로 그렇게 변해간 것 같아요.